뉴스와 인물입니다. 성평등 전남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펼쳐온 전남 여성가족재단. 워라벨 문화 확산과 여성 예술인 조명 등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전남 여성가족재단을 이끌어온 안경주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남 여성가족재단 원장으로서 4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시게 됐는데요. 그동안의 소회가 궁금합니다. 네, 성평등 전남 실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인권, 청렴, 상생, 전문성의 핵심 가치로 재단을 이끌어왔습니다. 재단을 이끌면서 내 자녀가 이러고 싶어하는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일하면서 행복한, 직원들이 행복한 재단, 그리고 저희가 도민들과 함께 도민이 행복한 성평등 마루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밭을 갈면서 함께했던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 즐겁고 기쁜 마음이 큽니다. 네. 네, 가장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나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 가운데 특별히 전남 양성평등센터를 도입하여 저희가 청소년,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액티드 프로젝트를 열심히 벌렸던 일, 지금 이거는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한 성평등 포럼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양성평등센터의 활동이나 또 한 가지 민선 7기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었던 광역도 최초 전남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개소해서요. 전남판 워라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거. 이거가 도민들의 생활문화를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남 지역 여성을 위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원장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이제 여성 친화도시 연구 사업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해서 시군에 대한 지원들을 좀 강력하게 했던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일화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여성 구슬 생애사 작업을 통해서 토종 씨앗을 심는 전남 여성들 또 올해는 마지막 씨를 깨는 이 보성삼배를 짓는 여성들에 관한 구슬생애사를 했습니다.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저희 어머니 세대의 지난한 간에서의 노동과 그리고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해왔던 가사 돌봄 노동의 그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생애사에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문화 예술도 있고요. 성평등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네네. 사실 연구원 등 좀 인력이 부족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인력은 항상 부족합니다. 또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면 항상 부족한 거가 이제 인력인데 특히 이제 그 정책 연구에 굉장히 전남 지역의 22개 시군을 전체 커버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요구하는 연구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 네 분이서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력이 조금 충원이 되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바람이 있고요. 인력이 좀 더 확충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전남 여성가족재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전남 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중심축으로서 저희가 비전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전남도민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마루로서의 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 살기 좋은 전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전남 여성가족재단 안경주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